자, 다음은 골로새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인공인 골로새의 지역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는요, 지금은 폐허가 되어가지고 유적도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가가지고 골로새라고 쳐서 그 어떤 성지순례 영상을 보면요, 찾으려고 해도 아마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지금 폐허 더미로 거의 없습니다. 실제 관광지로 가도 아까 히에라폴리스나 그 라오디기아만 들렸다가 그냥 가지 골로새는 가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골로새는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지 순례를 한번 가보면요, 성지 답사를 가보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곳은요 폐허 더미 아니면 아주 뭐 볼품 없이 작은 걸로 되어 있고 악한 어떤 뭐 에돔 족속 뭐 그런 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곳들 가보면요 휘황찬란하고 히에라폴리스 보십시오. 아까 전에 막 온갖 이단 사상이 들어온 그런 데는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몰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희한하고 아주 역설적입니다. 하나 정말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그걸 내가 많이 느꼈고요. 아, 정말 지금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들은 실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것보다도 말씀이 중심이 되고 현장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인 곳은요, 오히려 정말 소박합니다. 가보면. 그런데 뭐 페트라 성이라든지 뭐 에돔 족속에 그 살던 그런데 가보면요, 핫플레이스입니다. 진짜 성지순례에 있어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참 역설적이면서 신비로운 것 같아요. 자, 예전에는 큰 도시였지만은요, 이 골로새라는 이 지역이요. 라오디게아, 그, 지금 여기 보시는 그 라오디게아하고 히에라폴리스 쪽으로 도로가, 새로 도로가 나버립니다. 상업적인 새 도로가, 상업 도로가 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쪽 도로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 골로새 쪽에 있는 도로에는 사람들이 안 가면서 여기는 자동스럽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라오디게아하고 히에라폴리스가 더 급성장하게 되는 역설적인 어떤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골로새라는 이름 자체도 큰 도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아주 작은 도시로 전락해 버리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골로새의 특징은요, 큰 도시에서 소도시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도시는요, 구약 당시에는요 어마어마히 큰, 정말 규모가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쇠락의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새로운 길을 뚫려서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무역로가 생기면서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 쪽이 이제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여기가 거주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거주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무슨 냄새를 잘 맡죠? 돈 냄새. 돈이 될 것이라는,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은요, 미리 가서 입도선매, 땅을 다 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물도 짓고, 딱 그런 도시인 거죠. 이 골로새가 그 당시에 굉장히 번창했기 때문에 저 윗지방에서 다 내려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골로새에 터를 딱 잡았습니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뭐다? 회당이 많았습니다. 회당이. 유대인들은 그 10명 이상, 남자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딱 지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와서 살면서 이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예, 율법주의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많이 오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할례해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막 그런 것들로 또 교회에 어려움을 주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골로새 영상을 한번, 골로새 이 도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에도 그리던 골로새. 네. 사실 네.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많이 읽고 내용을 이제 알고는 있지만, 네. 이게 그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이렇게 네. 골로새. 보낸 편지라는 것은 아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아까 지도를 통해서 보셨지만 이제 골로새와 그 인근의 라오디게아와 네. 그다음에 다시 그 히에라 이 골로새가 네. 이 사실은 최대의 이 도시였었고 정말 무역의 중심지였다 그래요. 아까 네. 지도를 통해서 보셨지만 그 길목에 네. 특히 발달된 것이 네. 염료. 아, 염료. 특히 이제 그 이 옷이 이 직물이 발달이 됐는데 네. 이 골로새에서 나온 직물을 골로시움. 네. 그러니까 이 골로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골로새의 대표적인 전 이 지역이 알려진 네. 대표적인 것이죠. 그렇게 번성했던 골로새가 오늘날에는 네. 이게 이제 폐허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거대했던 도시인데 네. 지금 다 땅에 묻혀 있습니다. 네. 그 이 폐허가 된 이유가 네.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골로세를 아니 골로세에서 4km 떨어진 라오디게아가 이 번성하면서 아. 상대적으로 골로세는 이렇게 이제 쇠퇴한 것이죠. 그렇구나.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 골로세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네. 바로 이 강입니다. 아, 이 강인가요? 그러니까 뒤에 네. 우리 백두산 높이의 2,700m 높은 산에서 네. 이 눈이 녹은 물이 흘러가는 맑고 깨끗한 아. 이 물이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가 설 수 있었던 그리고 이 물이 네. 이게 눈이 녹은 물이라 굉장히 아까 앞부분 보세요. 골로세 지역의 앞부분에 촬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촬영하는 이제 PD가 잡을 게 없으니까 계속 이상한 것만 계속 잡죠. 아무것도 볼 게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지금도. 그리고 아까 핵심은 그겁니다. 물입니다, 물. 아까 진짜 그 좀 있으면 또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정말 그 해발 굉장히 높은 데서 눈이 녹은 그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라오디게아에서 골로세의 물을 끌어오는데 차가운 물이 온다라는 그 이유가 저 멘데레스 강에서 내려오는 저 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차가운 물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 영상에 한 번 더 넣을 겁니다.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 개 도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개의 도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딱 별도의 항목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예, 여기서 그가라고 나와있죠. 그가. 그가 누굴까요? 예, 이 편지를 전달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한 교회만 섬긴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도시들을 다 섬겼다라고 이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죠. 너희가 누굴까요? 골로새를 얘기합니다. 골로새. 너희가 골로새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가 연결되어서 딱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개 도시를요 떼어놓고는 골로새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다음 장면 보시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6절을 또 한 번 넣어줘.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래서 이 편지를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읽고 나서 다른 데 가서 또 읽고 이렇게 전달해 주는 회람서신이라고 하죠. 이 구절을 통해서 앞에 읽었던 이 구절과 이 구절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는요 주변 교회와 연합이 일어나는 어떤 교회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방금 제가 설명한 것들을 바탕으로 성지순례 영상 전체적인 것들 통합본으로 한번 볼 텐데요. 골로새는 지금 폐허가 돼가지고 관광지로도 가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처럼 별로 내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아주 뭐 1분도 안 되는 영상 같이 한번 짧은 종합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교통과 무역, 금융의 중심지로 산업이 발달하여 재력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족함을 몰랐고 AD 60년경에 발생한 대지진 때도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할 정도로 재력이 탄탄했습니다.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나오고 그로 인해 치료하는 병원과 안약 제조 기술이 유명해 의료학교가 세워질 정도였습니다. 치료의 도시, 뜨거운 온천물이 흐르고 만년설로 덮여있는 타우루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차가운 광천수가 만나는 곳 라오디게아. 하나님 타우루 산맥에서 나오는 저 광천수라고 되어 있죠. 저기서 만년설에서 눈이 녹으면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골로새로 물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자, 네 번째 이 이제 영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편집하면서 제가 저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어디 전부 영상을 다 보면요 이게 혼미합니다. 성경과 관련 없는 거는 다 빼버려야 됩니다. 성경과 관련이 있는 것만 제가 30년 동안 자료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편집해가지고 1분 내지는 뭐 2분 그렇게 지금 편집해서 딱딱 여러분들 보여줍니다. 그러면 저거 보고 성경을 읽으면요 굉장히 여러분들 쉽게 성경이 입체적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이제는 도시가 아니라 이제 교회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배경은요 아까 그 바울이 쓴 옥중서신 네 권의 그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서, 빌레몬서입니다.
옥중서신에 나오는 그 에베소서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이야기가 설립된, 이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 어디 교회요? 에베소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왜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해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나오는데, 유일하게 오늘 다루는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는요, 사도행전에 어떠한 것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요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일맥도 없는 사람에게 이 서신서를 썼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골로새서 2장 1절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예, 지금 이 편지 수신자들과 골로새 교인들과는요, 이 일면식도 없다. 이 바울은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예, 참 궁금하시죠?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는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요, 이게 이 내용이 지금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 뒤에 위에 있는 사진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처음에 전하다가 쫓겨나가잖아요. 유대인들이 공격을 해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저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주변에 살던, 아까 주변이 어디입니까? 히에라폴리스, 골로새서, 라오디게아, 이 동네 살던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에베소스가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핫플레이스고, 뭐 도청 소재지와 아시아에서 최고의 도시가 거기거든요. 에베소거든요. 그러니까 다 온 거죠. 와서 이제 말씀을 들은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이게 그들 떠나, 회당에서 떠난 거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everyday,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매일 이렇게 회당에서,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신의 한수입니다. 회당은 안식일 날 한 번밖에 못 전하는데, 두란노 성원은요 매일, 그것도 2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일이랍니까? 에베소에서가 확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막 마술책 이런 것들, 막 책 같은 거 들어와가지고 불에 다 태워버리고 우상 다 버리고, 우상 장사가 안 되니까 우상 장사하는 그 길드에서 완전 와가지고 바울 막 죽이려고까지 하고 막 난리도, 도시 전체가 막 발칵 뒤집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매일 들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거기에 간 거죠. 골로새에 가서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갔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이 아시아라고 나오죠. 우리가 사는 지역이 여러분 아시아, 그게 아니고요. 로마가, 여러분, 로마가 전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자기가 정복한 지역을 여러분 40개로 쪼개서 나눠버립니다. 그 40개 중에 큰 구찌로, 이렇게 큰 묶음으로 하나씩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여러분, 아시아.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시아인데, 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도시는요, 다음 장면 보시면요, 에베소,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런 도시가 주요한 도시입니다, 아시아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요, 이 3년이나 이 에베소에서 전하게 됩니다. 자, 아시아 이 지역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주요 타겟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주변 아시아 지역 지도자들은요, 다 바울로부터 이 가르침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골로새에 사는 어떤 사람도, 예, 어떤 사람이, 예, 에베소에서 바울의 이제 제자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네, 아까 얘기했죠. 예, 골로새서 1장 7절, 에바브라라고 나오죠. 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예, 아마도 에바브라는요, 에베소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후 자기 고향인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인 빌레몬의 집에서 이제 최초로 이 골로새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예, 추측되어집니다. 예, 에바브라는 골로새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 이런 교회들도 예, 개척한 것으로 예, 추정됩니다. 아까 그 말은 예, 골로새서 4장에 다 아까 읽어봤죠. 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들을 보고 추측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에바브라가 이제 세계 도시가 한 몸처럼 이래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으나 실제로는요,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음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요, 직접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설립자, 간접 설립자라고 우리는 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 변화되면요, 그 도시 전체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이 또 그 도시에 가서 도시 전체를 또 변화시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이렇게 몰입해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 같고, 이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읽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읽고 나서 이 참여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평소에 이제 큐티도 하고 그 주일 설교 말씀 들어서 듣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데 그걸 하니까 더 이렇게 말씀을 풍성히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은 없었고 개인적으로 시도를 하고 하지만 되게 지속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읽다 보면 내 집중이 흐트러지거나 또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함께 같이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에도 역사순으로 읽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보기는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좋은 게 그 소장님 강조하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라는 것이 내가 좀 더 이렇게 말씀 앞에 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런 그 은혜를 주시는 게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